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의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명하셨고, 그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욥이라는 사람은 재산도 많았고 아들 일곱, 딸 셋, 10남매를 기르면서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10남매나 양육하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생각, 말, 행동한 것이 있을까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들도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사는 신앙 가문의 자손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 섰습니다. 그때 어디를 다녀왔느냐 하니까 세상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질문조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극찬을 아끼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본성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물질의 복을 사방에 늘리도록 쌓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제라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물질의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면 그 사람이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만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지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이 그에게 풍요롭게 해주셨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가서 욥을 시험해 보되 그 목숨만 해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냥 귀신이 얼른 하나님 앞을 떠나 세상에 와가지고 그 욥에게 갔습니다. 가서 욥의 주변에 갑자기 엄청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어느 날 초원지에서 양떼를 먹이던 목동 하나가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 이제 불안당들이 다 죽이고 잡아갔는데 나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보고 드리러 왔다고,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소떼는 풀을 뜯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그 모든 소떼가 다 도적 맞고 목동들도 죽임당하고 나만 남았기에 보고 드리러 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나중에는 10남매가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느라고 음식을 즐겁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즘 말로 하면 그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불어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대서 그만 그 집이 허물어지면서 10남매가 압사당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욥까지도 물질이나 육신의 혈육에 대한 기대와 또 그것을 좋게 해 주신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더라면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하며 믿음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허물어져서 10남매가 몰살했는데 욥의 몸에까지 피부병이 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집이 잡히고 건지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치워 죽이노라고 태풍이 허물어 뜨린 그 집, 허물어지면서 깨어진 개와 조각 하나를 주셔서 이 건지러운 데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 욥의 아내는 욥과 같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방정맞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자, 그게 욥의 아내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그 욥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데 그 아내는 믿는 척 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모르는 믿음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어려움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이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 말씀과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는가를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한 행패나 또 고통이나 또 여러 모양으로 수탈을 당하고 또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너무나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일을 다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결과가 내게 유익하도록 해 주시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꾸어 주심을 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자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목축업을 했는데 가축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되는데 알거지가 됐어요. 그게 또 10남매가 한꺼번에 몰사 압사했고 집도 허물어졌죠. 그리고 몸에 피부병까지 생겼어요. 그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나 같으면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그랬는데 그때 욥이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던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황송무지하도록 감사드릴 입장인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10남매 주셔서 행복했었고 많은 가축을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셨던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거기에서 욥의 신앙의 깊이와 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진수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죽었나 봐요. 그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새 마누라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람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과거 없어진 재산을 갑절을 꼭 갑절을 되돌려 받게 하시고 중간에 압사당한 아들 일곱 딸 셋을 다시 낳게 하셨는데 그 욥은 14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140살까지 살면서 4대까지 손자를 근간 증손자까지 보고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욥이 믿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가 세상에서 육신의 현실적인 고통 당하는 모든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욥의 신앙,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에는 전혀 변동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리고 아는 만큼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이 고난이 환난 풍파의 시련이 계속됩니다.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만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그것도 에돔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서 제일 부자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욥도 저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부자고 또 서남쪽에 있는 엘리바스 이 대만의 부자들끼리 무슨 친목계를 했는지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욥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미신적으로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각해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또 이런 분일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각품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욥을 여러 모양으로 시험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심지어 욥기 15장 13절서부터 보면은 그 사람은 욥을 그 신앙인이 아니라고까지 너는 신앙을 저버린 사람으로까지 핍론을 일삼으면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죄인으로 몰아가고 네가 여자에게서 나가지고 어떻게 네가 의롭다고 거룩하다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상선벌악, 그러니까는 선한 일의 상, 악한 일의 벌을 받게 되는 망고불변의 원칙에 입각해서 네 죄값으로 네가 환난 풍파를 겪는 것이니까 네 죄를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보라. 이건 신앙인처럼 말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편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 수준의 판단에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회개하라고 달달 볶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도 없고 그 아침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말씀을 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며 실천하는 믿음 생활로 살아왔다. 내가 당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목적을 두고 나로 하여금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이제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았지만 혼자 독백하는 식으로 자기의 결백과 자기의 신앙 그리고 여기 10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기 장 목사님이 설교하겠다고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고 제목을 본문대로 실어놨는데 내가 오늘 재펴가지고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 자기의 수준, 자기의 사고력,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편견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의 비어져가는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도 하고 그리고 나쁘다고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욥은 전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욥기를 기록해서 땅에 살게 될 모든 신도들에게 네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자면 마귀가 뜻밖의 세상 조건으로 너희를 힘들게 괴롭힐 때가 있을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또 몸에 병까지 든다고 할지라도 네 신앙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더 깊이 아는 믿음이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반성도 유익하다는 것이고 자기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일이라 생각하거든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네 신앙이 원망, 불평, 시비,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기서 이제 자기 신앙을 독백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즉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정금이라고 했는데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데 그곳에서 나는 금은 7번 금 도가니에 넣었다가 녹여내가지고 또 찌꺼기를 제거하고 또 넣고 또 녹여내서 찌꺼기 제거하고 7번을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온 이 정금한 금을 오빌의 정금이라 했었습니다. 최고로 비싸고 세계가 욕심내는 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욥이 생각하면서 아하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애썼지만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빌의 정금처럼 완전히 깨끗해질 수야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순결을 더욱 기대하시고 나를 금처럼 도가니에 넣어서 단련하시는구나. 그것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참 속상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는데 믿음이 조금 서가는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도하게 이제 조금 기대감을 주었다가 어느새 보이지 않습니다. 뭐 수요 예배도 또 구역 예배도 구역장이 돼가지고도 안 드린다 이게. 그러면은 그 구역은 엉망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왜 그러느냐? 자기가 뭘 계획하는 것이 있고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 주권에 달렸어요. 언제 우리가 생명을 거두심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생명을 불러올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알게 해 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뭐 금방 끝장날 것처럼 위협하고 행패하고 해도 눈도 까딱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쓰시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쓰실 계획이 남아있다면은 인도 봄베이에서 북계 공작원 7명에게 납치됐을 때 그때 북한으로 끌려갔던가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뒤부터 전 세계를 향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도록 붙들어 쓰시더라고요. 그게 내게는 환난과 풍파, 핍박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겪게 하신 다음에 더 크게 더 많은 일거리로 붙들어 쓰시더라. 이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내가 없는 때에도 이 다음에 잊지 마세요. 아, 그게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얘기고 내가 체험해 보니까는 정말 그렇구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순수한 믿음, 더 하나님 기대에 흡족한 믿음을 가꾸게 기대하시고 내게 이런 단련을 시키시는 것이다. 그럴 때에 소망적인 것이, 의욕적인 것이 더욱 가슴에 복받쳐 오를 거예요. 두 주먹이 힘껏 쥐어지고 아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더 순수함으로 더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시고 내게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기대에 흡족한 순수한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또 고통을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된다고요.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게 인도하심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샛길로 빠지거나 치우친 일도 없었다. 내가 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일정한 음식이 뭐냐? 요즘 같으면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를 먹어야 동양 사람은 사는데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랑 점심, 저녁 먹고 아침에는 그저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인병을 가져오는데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백인들도 아침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일정한 음식 하루에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이 육신을 위하여 입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것보다 육신이 끼니를 기다리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떡을 더욱 갈망했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습니다로 실천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생계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망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장진덕 목사님 통해서 주보에 올리게 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히도록 설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을 돌이키실 분이 아니시다.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아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자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재산과 십남매가 다 없어지고 몸까지 병들고 또 마누라까지 방정 들고 약을 올리고 이 사면초가라. 그렇지만은 자기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행한 결과로 끝내실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조금 어려움이 당했다. 누가 갑자기 뭘 사먹이고 뭐 아주 난 당신이 좋아 당신 보기만 해도 기쁘다 뭐 이빨린 소리로 잔뜩 축교 올리면 그만 붕 떠가지고 정신없이 그 어느 날 내가 뭐 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제 얼마를 얼마간만 돌려주라 틀림없이 은행 이자 배로 갚겠다고 하거든 속지 말라고 그게 꼬드기는 말이야 감은 있으랴 달콤한 말을 감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설은 다른 말이라는 뜻입니다. 달콤하게 하는 속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속지 말라고. 여기 속았던 사람들도 속병도 앓고 있는데 여기 네 명이나 앉아 있구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절대로 육신의 기분이 붕 뜨는 일도 없어야 돼. 근데 바다나 강에 가서 이 목욕을 할 때에 그때 깊은 데로 가면 발바닥이 물에서 뜨,
발바닥이 그 강 바닥에서 뜬다. 바다가 바닥에서 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파도가 밀어치면 밀려가고 그러다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믿는 거예요. 그 땅에 발이 붙어 서 있을 때는 괜찮겠다고, 아 이건 뭐 내가 땅바닥에 강바닥에 발이 딛고 섰으니 괜찮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가 물결이 밀려와가지고 나를 몇 번 흔들고 휩쓸어 가면은 발이 뜨고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붕 띄웁니다. 그 자기가 정착하고 있는 위치에서 발바닥이 뜨게 만들어요. 공중으로 뛰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은 이슬로 꼬득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 친구 셋이 친하다는 친구이면서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금방지다고 네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온갖 자기네들의 편견과 그릇된 판단으로 충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권면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순전하다고 정직하다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정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보고 누가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됐을 때 아, 그 죄를 짓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구나. 그렇게 자기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지혜 있는 신자라면 아차,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믿는 걸로 알았는데 저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정신 차리고 저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찾아 서둘러 회개하고 내 믿음이 바로 서는 기회로 서둘러야겠다. 그게 진짜 지혜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또 뭐 다니면서 소문내고 그러지 말아요. 그게 미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훗날 네가 네 입으로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왜 같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았느냐 할 때에 입이 백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죽어가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한다.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더 순결하고 더 의로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대와 소망을 걸고 나는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1장의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들은 이거 외워도 뜻이 잘 쉽게 풀이되기 이해하기 어려울 거니까 잘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회방과 행패와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게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것이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의뢰했다, 의탁했다, 갖다 맡겼다. 그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까지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믿음직스러운 분이신 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서 자기 인생을 영육간에 그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하면은 그 의탁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맡아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파송시켜 주신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알고 또 체험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라, 인격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은 진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만한 분이라고 알고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했다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보증을 서주시는 그 시간부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네 인생을 맡겼다면 그 하나님이 또한 너를 아시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네 남은 인생을 땅에 사는 날 동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자녀로 보장해 주실 것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못 믿어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면서도 뭐 아는 척 하는 말을 조리 있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친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결과뿐이었고 자신들에게도 친구인 욥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즉 내 인생을 맡겼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 이게 알기 때문에 맡기죠. 모르고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요? 그 제가 전에 서울서 공부할 때 이제 구미역에서 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머님이 솜 이불을 만들어 주셨어요. 목단꽃이 굉장히 큰 게 많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 이불이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쌀을 대두 한 마리를 넣었어요. 자루에다가 그 뚫뚫 말아 가지고 보재기로 싸고 멜끈을 해서 이제 지고 올라가야 할 판인데 구미역에서 이렇게 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거장에는 그저 금방 차 타고 갈 사람, 내려서 쏟아져 나가는 사람. 그런데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입장이 생겼어요. 그걸 짊어지고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금방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거기에 플랫폼의 의자가 등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긁어당고 이쪽으로 긁어당고 또 저만치 한 2, 3m 가서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그 복도 가운데다가 보따리를 갖다 놓고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예, 내가 급히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겠는데 예, 갔다 올 동안에 보따리를 좀 봐주시겠는가 하고
그러니까 아 염려 말라고 어디 가시느냐고 물으니까 서울 용산 간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또 믿어 지질 않아서 그 표 한번 보여주시겠는가고 그 표를 보니까 용산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됐어요. 근데 또 반대편에 가가지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반대편에 가서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 어디 가시는가 하고 그러니까 서울 간대. 그 용산 12열차 타고 가느냐고. 그 여러분들이 유행과 서울 가는 12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서 여기 꽂았던 표를 이제 다시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용산 가는 게 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보따리가 내 건데 내가 급히 화장실에 다녀와야겠는데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좀 지켜주시겠네. 아 염려 마시라고 학생인 것 같은데 염려 말고 다녀오라고 그래요. 그 양쪽에 보초를 세웠다고. 아무도 못 가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 끝까지 자기 주장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어요. 왜?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요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의심이 있을 택이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받아들이시고 맡아주신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도록 하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자기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42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랬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합격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아들, 딸, 10남매를 낳았는데 그 딸 셋은 그 시대에 세상에서 그들처럼 미녀가 없었더라. 그리고 이전에 없어진 가축, 재산 그 모든 것의 꼭 갑절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거예요. 연단은 성공하면 갑절로 회복의 보장이 따릅니다. 실패하면 자기라는 존재까지도 실패로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로 자기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거나 또 속을 상하게 했거나 남에게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하는 것이라면 죄값으로 당하는 보응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오로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만 내가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욥처럼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로 더 많은 은혜와 더 좋은 조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연단을 시키시는 하나님께 합격하는 믿음으로 점수 따기를 힘써보라.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갑절로 회복받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으로 체험하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자랑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기도하십시다.